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뉴스입니다. 매년 8월 22일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에너지의 날입니다. 지난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안양시에서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 아래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했던 지난 2003년 8월 22일, 정부는 에너지의 중요성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날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안양시는 지난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동편마을 해오름공원에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 아래 찾아가는 에너지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안양 YWCA가 주관하고 안양시가 후원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에너지의 날 기념식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에너지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에너지 퍼포먼스와 별빛 콘서트 등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하루 동안 안양시 산하기관, 사업소 등 공공기관에서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에어컨 설정 온도를 2도 올리고 오후 9시부터 5분간 소등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가 중요한 소등 캠페인에 관공서는 물론 안양시 주요 상가 및 건물, 아파트 등이 적극 동참했습니다. 자전거를 돌려서 팥빙수를 만들어 보니까 전기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전기를 더 아껴 써야 될것 같아요. 기후변화가 점점 피부에 와닿을수록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시민들의 절약 의식과 행동이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